같은 지점의 조용숙 매니저는 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를 찾았다.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직접? 네, 사가지고 싸는 거예요. 집에서? 네, 집에서 사죠. 공장과 기업 등의 신규 시장 공략은 조용숙 매니저의 특기다.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무차별 인사 공세를 펼친다. 소개하실 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그 생각하지 않게 해서 이제 나오시기 전에 누구를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하지. 물론 그분이 가셨나, 식사를 하셨나, 안 하셨나, 그 생각하고. 생각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한테 뭐,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점심 시간마다 찾아와 연락처가 적힌 선물을 나눠준 게 벌써 3년째. 안녕하세요. 얼굴을 알고 말을 나눌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최대의 성과다. 아들? 애인인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둘 계약도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네, 용수 중이에요. 네. 오늘도 계약을 한 고객에게 보험 증권을 전해주는 조용숙 매니저.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알려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여자친구에게 주라며 건네준 지갑은 가입자들을 위해 준비한 조용숙 매니저의 선물이다. 다른 색깔 있는데 다른 색깔로 갖다 드릴까요? 요새 이런 게 유행이래요. 보면요. 그냥 할만하고 좀 이쁘신 것 같아요. 야, 썼다는 인자라. 3년 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 막막하게 섰던 용기. 그것이 한때 오 매니저의 팀원이었던 조용숙 설계사를 불과 4년 만에 매니저로 만든 힘이었다. 개척. 전 개척이에요. 이 하나를 뭐 하면은,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계약해줄 때까지 계속 물건을 주시는 게 있어서, 그 끈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개척 같은 경우는 그게 돼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좀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은 가다가 맨 처음부터 계약 나오기 힘드니까, 그래도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게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젠간 나오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전복죽을 사들고 병원을 찾아온 조용숙 매니저. 4년 전 가입을 했던 고객이 입원을 했다. 뼈에서, 골수에서 혈소판이 안 생기고 피도 안 생겨. 좀 희망한 병이네, 그냥. 이식수술? 거기 있더니 들어간 거에 조혈모세포 이식이네. 혈소판이 파괴되는 병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한다는 고객. 보장은 되지만 액수는 크지 않다. 그룹 들어서 그때도 크게 들어오는 거 죽어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자별로? 중요한 건 고객 입장에 선다는 것이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리숙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도 떡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줌마도 추천하다도 안 들고 그래도 여기 한 번 딱 봤는데 들리게 됐어요, 처음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다른 보험, 그치? 병문 안까지 와서 걱정해주는 조 매니저를 동생같이 생각해주는 이오키 씨. 보험 영업의 왕도는 어쩌면 가장 단순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고객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한다. 마음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요. 병원 갔다 올 때가 제일 안 좋아요. 아, 병원에 자주 들락거리시나 보죠? 근데 뭐 고객들 같은 분이 이제 여쪽에 다 유민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많이 병원에 가서. 그래도 아플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플 때 그거 와주면 그래도 반갑잖아요. 조금 위로가 되고.
이튿날 또 다른 고객의 집을 방문한 오명 매니저. 오래전 오 매니저의 고객이 돼서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고객의 집이다. 고객이 생기면 그 부부와 모두 친구가 돼버리는 오명 매니저. 탁월한 친화력이 그녀의 무기다. 60세까지 저 보험에서 다닐 건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보험 이야기도 나오기 마련이다. 만약에 아파서 나는 못 든다 그러시면 이제 품건. 그 나중에 연금으로 이렇게 돌려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종신보험은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 내가 내놓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약간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2년 납입 후에 돈이 필요하면 그냥 현금 출금처럼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잠시만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부장님. 예, 저기 주은이 아버지께서 지금 한번 거기 방문 좀 드리라고 그래서요.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네. 오늘도 사실은 누군가를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찾아온 길이다. 네. 딴 사람 가입시켜주기가 참 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욕은 안 먹어요. 딴 사람 소개시켜줘도. 마침 점심시간 상차림을 거두는 오미영 매니저. 친해지다 보니 요즘은 고객들에게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도 칭찬 한마디를 잊지 않는 게 오미영 매니저의 센스다. 직장 다니지 말고 집에 있지 그래. 나 놀러 올 때마다 이렇게 바쁘다. 하지만 풍부한 정보력과 전문성, 성실함이 없는 친화력은 아무 쓸모가 없는 법이다.